예, 개발자 분도 계시지만 개발 아이폰 개발하고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일종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경영학과를 나왔고 전혀 이 컴퓨터나 이런 그 아이폰 개발 쪽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이폰 SDK가 나왔을 때 그 공교롭게도 제가 하던 일을 1년 정도 쉬게 될 아주 기막힌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SDK에 정말 이거를 배워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근데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아이폰에서 이거 있으면 좋겠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테니스 치는 친구는 테니스를 치는데 점수 계산이 좀 복잡하다, 테니스가. 그러면 이제 예. 뭐 그런 유틸리티 쪽을 주로 개발을 하신 거네요. 처음에. 그렇죠. 예, 네. 처음에는 그런 것도 개발하고 또 뭐 주변에 이렇게 타주팔자인데 또 운통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또 책을 또 얻어다가 네. 그리고 지역 같은 것도 또 아이폰 앱으로 옮겨보고 네. 뭐 지금은 집사람이 된 제 여자친구가 당시에 모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아. 예, 심지어는 뭐 이렇게 아, 저도 그거 봤습니다. 예, 모기 한 마리 잡아주면은 나한테 10만 원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네. 그 정도가 되니까 예, 그 사람을 위해서 모기 퇴치하는 앱도 만들어보고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저를 위한 앱은 없더라고요. 네. 다 주변 사람도 이 앱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네. 그 당시에 한창 트위터에 관심이 생겨서 네. 또 지금은 트위터 클라이언트 앱을 많이 만들고 있죠. 아. 그러면 그 아이폰 앱을 먼저 개발하셨겠네요? 트위터 관련 앱도? 네네. 네. 그러면 최근에 아이패드 앱도 출시를 하셨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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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인 그 아이폰용 클라이언트를 만들면서 처음에 이제 그 개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린다고요? 지금의 퍼포먼스가 그렇죠. 지금 퍼포먼스가 나오기까지 아~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아이패드 SDK 나오고 네. 이제 아이패드용을 만들 때는 쌓인 노하우 덕분에 한 일주일, 이주일 안에 완성할 수가 있었죠. 거의 별 차이가 없나요? 두 디바이스의 개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 거의 차이가 없지만 각각 기기 특성에 맞게 네. 준비되어 있는 그 UI 구성 요소라든가 네. 이제 그 API라고 하죠.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라고 프로그램 그 코드들의 묶음이 좀 다르기는 네. 해요. 그 부분만 신경을 쓰면은 그럼 좀 약간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네. 여기 오늘 오실 분이 뭐 물론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학생분들도 꽤 되시고 예. 일반인 분들 중에서 이런 모바일 쪽에 스마트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렵지 않으셨어요? 맨 처음에 앱 개발을 딱 할 때 본인이 전공도 그쪽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전공이 아니고 그 아마 제가 프로그래밍 지식이라고는 저 어릴 때 국립학교 다닐 때 베이직 아, 예, XT 컴퓨터 16비트, 8비트 컴퓨터에서 베이직 정도 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걸 공부해보겠다 결정하고서는 이제 간단한 앱을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근데 물론 그 직접 코딩을 하는 그 시간을 따지면 뭐 하루 이틀이겠지만 그 전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길게 잡고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고 네. 추천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뭐 한 달 만에 자기 이름으로 앱을 올릴 수 있다. 네. 뭐 그러한 뭐 본인만의 어드바이스가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요. 일단은 영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시중에 그 막 좀 7일 만에 끝낸다 네. 시작해가지고 뭐 아이폰 앱 개발 네, 책 많이 나오고 책들이 굉장히 많아 많이 나와요. 저도 몇 권 봤거든요. 봤는데 그 책에서 책이 잘못됐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지만 처음 접근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충분한 정보를 얻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애플의 아이폰 개발 센터 홈페이지에 네. 있는 그 레퍼런스들을 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까지 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이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 순서에 맞게 네. 앱에서 정해진 순서에 맞게 타임 창을 시작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뭐 돈을 그렇게 드릴 필요도 없겠네요. 뭐 그냥 무료로 공유된. 그렇죠. 제가 보면. 아까 전에 투표할 때 네. 시간이라고 했는데 네. 네.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앱스토어 마켓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지금 그 거의 되게 레드오션 비슷하게 시장을 네. 가고 있는데 네. 본인은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시작해서 거기서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있는 시장으로 보십니까? 제가요 이 토크의 제목을 초콜릿 같은 개발 이야기라고 네, 그렇죠. 제가 이름 지었는데 달달한 얘기도 있고 또 씁쓸한 얘기 두 가지를 섞어서 해드릴게요. 일단은 안 좋은 얘기부터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 20만 개가 넘는 거 25만 개에 육박하는 앱들이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앱들이 사람들 내 눈에 뜰 수 있는 그 시간 노출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끽해봤자 한 릴리즈 데이트 순으로 하면 일주일 정도, 예, 네. 그 정도 기간 안에 큰 어떤 호응을 얻지 못하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일단 뭐 잘 돼서 순위 안에 든다고 하더라도 앱스토어의 앱들의 특징이 저도 그렇지만 그 앱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쉽게 카피할 수가 있어요. 경쟁의 경우는 치열해요. 사람께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카피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잘 되는 앱들 이렇게 보고 아 이거는 며칠이면 하겠다 뭐 이건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아 2년 됐구나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는 보면은 앱을 카피할 수도 있구나 간단히 카피할 수 있구나 또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걸 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틀을 안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또 앱들끼리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은 유사해지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고요. 그 경쟁이 치열하고 내 앱이 노출된 시간이 짧다. 뭐 이런 게 씁쓸한 점이라고 한다면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럼 멋있었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만약에 내가 앱을 판매를 했을 때 이제 최소한 한 만 개 정도는 팔면은 그러면은 그래 본전 치겠다고 치자 내가 지금 시간이나 공이나 그 생각하고 한 만 개 정도 생각한다고 쳤을 때 얼핏 이렇게 보면은 만 개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 개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딸려 있는 아이폰 OS 지금 iOS 바뀌었죠, 그제? iOS가 깔려있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5천만 대가 넘습니다. 뭐 1억 대까지 뭐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아이폰만 놓고 봤을 때 5천만 대라고 치면은 5천만 대의 그 시장 중에 만 개의 앱이 팔리는 건데 그걸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5천 명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내 앱을 팔 수 없을까? 5천 명 중에 한 명도 내 거를 살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쉽게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죠?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관점을 조금 바꾸면 앱스토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퀄리티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보장이 되면은 워낙에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천 명 중에 한 명이 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얼마나 보셨어요? 아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개발자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네. 뭐 그 네이버에 그런 카페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정모를 나갔대요 그 친구가. 근데 대부분 컴맨들이 와서 직장 네.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폰에 그냥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올인하겠다. 그러면서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주변에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뜯어말려요 항상. 왜냐면 막 어떤 스타 개발자가 나오고 그리고 막 대단히 성공한 앱이 나오고 뭐 하루에 뭐 수십억을 벌어졌다, 뭐 뉴욕에 아파트를 샀다, 뭐 막 그런 얘기 많았어요 정말로 그랬었는데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게임 개발만 한다.
나의 주 일은 여행이고 짬나는 시간에 개발해서 먹고 산다 뭐 이런. 그 실제로 애플에서도 그런 식으로 마케팅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그 수준의 앱을 유지를 하고 판매를 유지를 하고 지금 똑같이 계속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은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피하기 쉽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5천만 대의 시장이면은 그 거기에 뛰어드는 개발자 시장은 더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 개 수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전업을 한다 그러면은 좀 알리고 싶고요. 하지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전업이 아닌 내 취미 비슷하게 저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저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나 혼자 서버 쓸 것만 또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예, 좋지 않을까. 물론 제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앱스토어에서 성공한 개발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얼마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큰 기대를 안고 실망이 크고 막 먼저 쏠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에 앱 판매가 잘 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뒤에 차기작들이 꾸준히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네. 그야말로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리고 또 실력이 1년 사이, 1, 2년 사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네. 저도 제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 실력이 쌓인 기간을 또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앱들을 지금 만들었더라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네. 성공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마음이 너무 급했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디자인이라는 그 부분을 넣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또 디자인도 약간은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훌륭한 디자이너를 찾아요. 찾아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네. 그리고 디자인 의뢰를 하죠. 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맡겨야 되는 게 정답이거든요. 네. 1인 개발자 시대라고 하지만 나 혼자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나 혼자 모든 걸 다 한다고 할 줄 안다는 거와 잘한다는 거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앱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앱들은 기능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떤 앱들은 디자인 쪽이 좀 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을 그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자라면은 좋은 디자이너를 찾아가지고 의뢰를 하시고 여러분이 디자이너시라면은 좋은 개발자를 찾아서 의뢰를 하시고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앱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치고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앱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디자인 우선,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기능 우선, 또 사후 업데이트 문제도 있죠. 사후 지원 문제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분배를 할까? 항상 똑같이 5대5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델은 그거예요. 디자이너는 개발자를 고용하고 개발자는 디자이너를 고용한다. 이게 아마 처음 시작하는데 가장 그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 물론 그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회사를 차리게 된다면은 더 좋은 개발자,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그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개인 개발자 시대에 쉽게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프리앱 같은 경우는 그 서로 공부하는 선생님 치고 예,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지금 한 앱을 한 6~7개 그 정도 만들어서 예. 올려놓으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아이폰은 이미 우리나라에 한 70만 대 팔렸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뭐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폰이나 뭐 기타 등등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붐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발 의뢰 같은 거 많이 받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받습니다. 특히 LGT 관계자 여러분들 제발 좀 메일 좀 그만 보내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그 한 부서에서 그 다
한 명씩 보내나 봐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똑같은 내용이 막 수십 통씩 오는데 답장을 쓰려고 그러면은요, 그 스팸 방지한다고 막 웹페이지 접속해서 코드를 집어넣어야 답장을 한 장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의사소통 좀, 소통 좀 잘 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안 한대. 그럼 하지 말자,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좀. 아, 그러면 뭐 다른 플랫폼 쪽으로는 별로 생각이 없으시면,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같은 거 어떠세요? 요새, 예. 안드로이드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제가 뭐 아이폰 개발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하신다 그러면은, 하실 바에는 그냥 아이폰에 집중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의 규모나 이런 거 그걸 다 떠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풀증 플랫폼 하드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팔린 모토로라 드로이드에 맞춰서 개발을 할지 아니면 한국의 무슨 갤럭시에 맞춰서 개발을 할지 뭐 LG 옵티머스에 맞춰서 개발을 할지 여기에 이 뭐 넥서스 안에서 돌아간다고 해서 뭐 다른 뭐 갤럭시나 이런 데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고 화면 해상도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걸 뭐 표준을 맞춰가지고 어디 맞춰서 개발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타겟팅도 좀 힘들겠네요. 어떤 시장이나 어떤 앱이나 뭐 그런 어떤 그렇죠? 쪽으로 전략을 짜서 예 그러면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앱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그 심사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업로드를 하면 대부분 다 승이 나서 올라가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소비자한테 나의 앱이 그 뿌려지기 전에 사전에 이 앱이 제대로 작동한다, 크래시가 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그 검증을 해줄 기간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요새 뭐 아이폰은 폐쇄적이다, 네. 뭐 그런 말들이 많고 뭐. 안드로이드는 그냥 올리면 다 올라가는데 왜 아이폰은 다 애플에서 검증을 하고 그러냐. 예. 그거와 관련돼서 뭐 재밌는 얘기나 얘기 없으세요?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앱스토어에서 그 리뷰를 해주는 심사 과정이 개발자들한테는 되게 고마운 거예요. 개발자라고 해서 제가 맨날 뭐 이렇게 만들어서 탁 올리지만 올리자마자 그 다음에 버그가 딱 보여요. 이런 경우가 10번 중에 9번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예전에 막 그 주역 그 정께를 보여주는 앱 같은 경우에서 탁 누르면 딜링동에서 정께를 딱 보여줘. 아 좋은데? 그리고서는 올렸는데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포르노 이미지를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왜 승인을 안 해주냐 봤더니 거기서 테스트를 봤는데 크래시가 난다. 왜 크래시가 나냐 봤더니 앱을 이렇게 생각하면 크래시가 난대요. 터치를 그렇게 사용자가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 그래서 그냥 가지고 네. 그래서 고쳐라. 이러고서 디버 코드까지 다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심하게 심사를 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되는 앱을 할 수가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 실수하지 않고 그 고품질의 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마지막 네.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네. 해요. 그래서 뭐 어제? 그저께죠? 네. 뭐 아이폰 OS도 새로 나오고 아이폰 4도 새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갤럭시 S, 뭐 A 뭐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앞으로 어떤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나 준비하고 있는 앱이라 그런 게 있으시나요? 네, 준비하고 있는 앱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복제가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한번 피해를 입었고 그게 나왔고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트위터 클라이언트 트위터맨이라고 있어요. 아이폰 버전 네. 이제 아이폰 OS, iOS 4에 맞게 이제 새로 튜닝을 해가지고 올라갈 거고 또 지금 아이패드 버전도 나왔거든요. 아이패드 버전에도 이제 새로운 기능 같이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계속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 멀티태스킹 어떤가요? 이건 제 개인적인 관심인데 아, 예. 그 OS가 바뀌었잖아요. 네.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앱들은 다 코드를 수정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아, 아니에요.
그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VoIP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OS에 이런 기능은 멀티태스킹 해야 되고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 모든 멀티태스킹 작업은 OS가 다 처리해줍니다. 개발자들이 건드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해줘 이렇게 등록하는 그 과정만 거치면은 뭐 그 기능조차 필요 없는 앱들은 그냥 다시 iOS 4를 위해서 그 컴파일만 다시 하면은 바로 멀티태스킹이 지원이 되는. 예. 아주 간편하죠. 아,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 iOS가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항상 뭔가 에러가 납니다. 프로그램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에서 3가 올 때도 그랬고, 3에서 4로 갈 때도 그랬고, 기존 플랫폼에서 잘 되는 것들이 새로 메이저 업데이트 되면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코드를 짤 때 이 코드가 100점짜리 코드다 라고 애플에서 제시했던 코드가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경험을 통해서 미리 그 제품 출시 전에 개발자의 옷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있고요. 예.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어쨌거나 되게 좋은 정보를 궁금했던 정보를 재밌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 개발자 그 꿈을 꾸시는 분들 중에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디자이너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자 고용해서 하시면 된다고. 근데 디자이너분들도 개발하는 코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최근 사례에 개발자를 고용했더니 한 이틀, 3일이면 끝날 프로젝트를 5개월을 끈 거예요. 막대한 양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이렇게 당하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씁쓸한 얘기인데 진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또 개발자 입장에서도 아, 내가 해가지고 이거 되겠어? 차라리 월급이나 받고 말지? 이런 마인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상대방 디자이너가 잘 모른다 싶으면은, 진짜로, 이 사람이 이용해서 나쁜 마음 먹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분들도, 아, 그럼 나는 그냥 친한 친구나, 개발자나, 어떻게든, 사회가 어떻게 써가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자기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